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참 저희 이소은의 구석구석 커피 구독자분들이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들 또 구독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죠? 싫어요는 별로 없고 좋아요가 많더라고요. 정말 좋아해 주시는 덕분에 열심히 힘을 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댓글도 남겨주시고 뭐 유익하다 뭐 이런 것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늘 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시간이 참 너무 즐거워요, 그죠? 맞아요. 저희도 뭐 전문 방송인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또 우리 고유리 부원장도 수업을 해야 되고 저도 또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뭐 저희 협회 활동도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리는 여러분들 계시다는 걸 보니까 늘 항상 생각이 나요. 나도 앞으로 유튜브 찍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은 합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제가 즐거워요. 물론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즐거우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저희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즐거우시겠지 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다려주시니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번 시간에 우리 초코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초코. 우리나라 뭐 한 3대 메뉴 같아요. 음료, 3대 음료. 정말 많이 판매가 되죠. 어른분들은 잘 안 드시니까 모르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카페에서 뺄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필수 메뉴. 네. 우리가 따뜻하게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아이스로 만들어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히 뭐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물론 뭐 특수 메뉴들은 핫이 맞는 게 있고 아이스가 맞는 게 있지만 기본 메뉴들은 핫, 아이스 다 맞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핫해서 만들었던 방법을 똑같이 하는데 약간 아이스에서는 제가 먼저 한번 거품이 있는 거 없는 걸 만들 텐데 맛의 차이는 물론 거품이 없는 건 깔끔하고 거품이 있는 건 좀 부드럽다는 건 있는데 사실 거품이 없는 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겠지만 너무 상품의 값어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어떻게 하나의 또 메뉴들 상품의 값어치라는 걸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거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늘 좀 더 달게 좀 더 덜 달게 뭐 이것도 한번 해서 오늘 여러분께 한번 또 아이스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스 초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초코는 어때요? 제가 45mm의 이제 초콜릿을 넣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초코 소스가 너무 되니까 제가 희석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근데 돼요. 지금은 그냥 제가 거품이 있는 거 없는 걸 비교할 거니까 그냥 우유로서 한번 희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어때요? 한 50ml 정도를 넣어서 초코가 많으니까 한 넣어서 이렇게 희석을 해 주세요. 풀어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카페 라떼를 아이스 카페 라떼 할 때 어때요? 거품 없는 거 할 때 우유를 먼저 넣고 커피를 부었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유를 먼저 넣고 여기다가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위에 우리가 커피를 할 때는 어떻게 위에 떴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앉아 버리죠. 물론 뭐 사람이 보이기 따라서 이게 참 이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이쁘다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어떻게 좀 그 상품의 값어치로서는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때요? 이렇게 먼저 초코를 넣고 우유를 부어준 다음에 우리가 거품 있는 카페라테라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유 거품 네, 우유 거품을 위해서 띄워가지고 장식을 해준다면 조금 더 고급진 아이스 카페라테가 아이스 초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어때요? 아무리 보셨더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봤을 때 물론 사람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옆면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딱 봤을 때
아무도 얘보다는 작품성이라는 얘보다는 좀 이쪽이 좀 더 작품성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띄우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울거품 내는데 뭐 시간이 걸리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가 살짝 저어준 다음에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살짝 조금만 띄워주든가 아니면 어때요? 크림. 크림을 조금만 띄워줘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번 크림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띄우는 이거 이 크림은 어떤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넣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장식으로서 넣어주는 거죠. 장식으로서. 이렇게 좀 장식으로서 조금만 이렇게 띄워주면 아이스 초코를 먹더라도 어떻게 좀 어떤 고급지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아이스 초코를 할 때는 당연히 맛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상품의 값어치 또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크림을 띄워서 만들든가 아니면 울거품을 띄워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또 팁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커피, 물, 우유로 했을 때 어떤 맛의 차이 있는지 요걸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프레소 한 잔. 우리가 그 핫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30ml를 넣었을 때는 에스프레소가 반절 넣었었죠. 오늘은 어때요? 아이스크림이 45ml의 초콜릿이 들어가요. 45ml. 그래서 어때요? 에스프레소 한 잔. 다음에는 어때요? 물 50ml. 그 다음에 우유 50ml.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해서 어때요? 잘 섞어주는 거죠. 왜? 아무 초콜릿이 다크하고 넣은 초콜릿이 되니까 아이스니까 어때요? 잔에서 이렇게 녹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미리 섞어서 부어서 메뉴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어때요? 기본도 초콜릿은 양은 똑같지만 당도가 다르겠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보통 어때요? 초코 당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결국 어때요? 초코 양을 줄이더라는 거죠. 그럼 초코 양을 줄이게 되면 당도는 떨어지지만 초코 향도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초코 향은 살리면서 당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지 않아요. 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다 당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얘는 커피가 들어간 거. 얘는 물이 들어간 거. 얘는 우유로서 희석한 거. 자, 여기다 어때요? 이제 우유 똑같이 장식할 공간을 빼고 우유를 붓겠습니다. 그래서 초코와 우유가 잘 섞이도록 다시 한번 저어서 혼합해 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이제 위에도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졌지만 어때요? 너무 상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울거품을 살짝 올려서 어때요? 상품의 값어치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어떤 재료는 다 똑같은데 희석할 때 커피로 했냐? 물로 했냐? 우유로 했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당도가 다 틀리겠죠. 아무래도 또 재료 하나를 써서 당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방법을 택하신다면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해요?
만족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요 아이스 초코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세 가지 이제 아이스 초코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네. 커피, 물, 우유. 네. 근데 색깔도 좀 틀리죠? 아무래도 커피 들어간 게 좀 진한 거죠? 자세히 보면 커피 들어간 게 좀 더 진해요. 자세히 안 봐도 진한데? 대충 자세히 안 봐도 진하잖아요. 자세히 안 봐도.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돼요. 자세히 안 봐도 진하지 않나요? 네, 자세히 안 봐도 이게 진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진하죠?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저는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리사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거는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이 세 가지를 물론 더 많은 걸 제가 하겠지만 네. 가장 기본적으로 커피. 네. 그러면 얘는 모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는 어떤 주재료가 아니고 그 당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첨가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커피, 그다음에 물, 우유. 그러면 우리가 먹기 전에 가만히 서면 어느 게 가장 달 것 같아요? 우유 들어가는 게 가장 그러겠죠. 그럼 어느 게 가장 덜 달 것 같아요? 커피 들어가는 거. 네, 그게 우리 고유리 부장이 얘기했으니까 그게 진짜 맞는지 오늘 직접 맛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을 봐주실래요? 뭐 먼저 먹을까요? 아무래도 덜 달은 것부터 우리는 단 것 쪽으로. 네. 커피 들어가는 거. 커피. 그럼 이제 물. 그다음에 이제 우유. 맛있게 먹어요, 그죠? 그런가요? 첫 번째 거는 카페 모카 느낌이 아니고요. 그렇죠. 초콜릿 자체가 모카 초콜릿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초콜릿이 풍부한 향을 갖고 있는 커피 향을 가지고 있는 표현 좋아요, 표현 그런 좋아.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초코 아이스 초코 같아요. 그죠. 당도는 낮고 초코 향은 좀 더 강하고. 네, 그래서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어른들도 먹기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딱 좀 젊은 층에서는 이게 우유로 녹인 걸 참 좋아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커피를 한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자, 뭐가 좋죠? 전 당연히 이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딱 먹었을 때에 초코의 맛이 강한데 끝에서 클린하게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느끼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단맛이 그냥 아주 깜찍하게 쏙 치고 빠지는 느낌? 표현 좋아요, 표현 좋아. 그 다음에 우유 들어간 거는 우리가 아는 맛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우유, 밀크의 부드러운 단맛? 같이 있어서 좀 계속 먹으면 살짝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아는 맛? 기본적인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이렇게 아이스 초코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께서 물론 꼭 카페에 가가지고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여러분 집에서도 먹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카페 문화가 발전합니다. 맞아요. 밥을 집에서 먹으니까 그렇죠. 외식 문화가 발달했죠. 집에서 안 먹는데 어떻게 카페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드셔야만이 우리 카페 가서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또 이 피곤할 때 네. 그죠? 이 아이스 초코를 즐겁게 먹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평소에 아이스 초코 안 드시던 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뭘 방송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원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원하시는 게 없나요? 일단 초콜릿이 그냥 이렇게 다크 초콜릿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요. 네, 다른 초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오늘 쓴 재료들은 이제 막 카카오하고 이렇게 여러 성분들을 섞어 놓은 거잖아요. 네. 저는 100% 카카오. 100% 카카오 라떼가 있거든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핫할 때 작년에 방송했나요? 네. 했죠. 그쵸. 그러니까 핫도 카카오 라떼가 있으니까 아이스 카카오 라떼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때도 되게 클릭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저 처음 보는 메뉴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분들한테 테스트해 보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이스 카카오 라떼를 다음 시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